이제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예언을 하는데 예레미야 여덟 번째 설교의 결론 부분이에요. 우리가 21장, 22장에서는 유다의 역대 왕들의 그 타락과 부패하고 패역했던 일,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이런 말씀을 했는데, 오늘 본장에 와서는 영적 리더, 영적 지도자인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과 참이라는 것 구별하기가 참 어려워요. 더군다나 요즘 같은 세상 짝퉁이 진품을 능가하리만큼 번지르르하고 아름답습니다. 가짜가 진짜를 능가할 만큼, 그래서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구분하기가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 비유가 알곡과 쭉정에 대한 비유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밭에다가 농부들이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주인에게 종이 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곡식을 뿌렸는데 가라지를 마귀들이 와서 뿌려놨습니다. 그러니 저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아서라, 만약에 그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도 다칠까 염려가 되니 타작마당 때까지 기다려라, 수확 때까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알곡과 쭉정에 대한 비유를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를 들다면 이런 겁니다. 조밭에 나는 그 조와 강아지 풀이라고 있는 게, 이게 어릴 때는 비슷해요. 너무 똑같아서 이게 곡식인지 잡초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커가면서 맺어지는 열매를 보면 구분이 돼요. 또 농사지면서 모내기를 해놨는데 자랄 때는 모나 피나 별로 표시가 안 나요. 그보다 더한 건 잡뼈입니다. 이 잡뼈와 피일수록 병도 안 들어요. 얼마나 왕성하게 자라는지 몰라요. 아주 튼실합니다. 자랄 때는 모르는데 나중에 이삭이 패보면 알아요. 그래서 이게 피인지 아니면 변지. 그리고 잡뼈 특히 그렇죠. 똑같이 자라는데요, 잡뼈는 뭐 다른 것보다 아주 튼실해요. 또 이삭도 나옵니다. 이렇게 똑같이. 그런데 실제 알곡은 이게 누렇게 익어갈수록 수그러져요. 이렇게. 그런데 이 잡뼈는 패기는 뺐는데 수그러질 줄을 몰라요. 그냥 빳빳하게 흔들고 있어요. 이게 진짜와 가짜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진짜와 가짜가 있을 수 있어요. 오늘 교회 다니는 교인이 있을 수 있고 진정으로 예수 믿는 신자가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여러분 모두가 알곡 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진짜 신자와 가짜 신자가 있지만, 알곡과 쭉정이가 있지만, 이것은 타작마당 가야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기다리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면 저런 사람을 놔둘까? 왜 하나님이 계시면 저런 가짜들이 행세를 할까?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에 갈라지는 거예요. 가을에 수확을 할 때 농부들은 이제 바람을 붙입니다. 제가 어릴 때 많이 해봤어요. 콩을 털고 밭을 털고 그러면 풍구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옛날에는 거기다 곡식을 넣고 그러고서 막 손으로 돌려요. 그러면 쭉정이 먼지는 저쪽으로 확 날아가고요, 알곡은 여기로 쭉 굴러와요. 결국 바람을 붙여서 구분을 해요. 수확 때, 추수 때는 탈곡기에 들어가면 알곡인지 쭉정인지 다 알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는 한번 바람이 불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가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 안에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고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는데, 우리가 쭉정이 때문에 실망할 필요도 없고 가짜들 때문에 낙심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각자가 알곡 신자가 되고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참 목자와 거짓 목자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요즘 진짜 가짜 구분하기 참 힘들어서 음식점 보면 원조 무슨 식당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원조가 너도 나도 원조하니까 거기다가 진짜 원조 또 그래요. 그래도 또 이쪽에서도 진짜 원조하니까 진짜 원조 원원조 이런 수식어가 자꾸 붙어요. 하도 가짜가 많아가지고. 왜 그럴까요? 짝퉁이 판을 치고 가짜가 행세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참기름이 뭐예요? 그냥 참기름 하면 돼요. 그런데 참참기름 이런다고요. 진짜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난리인데 제발 우리는 믿음이 진짜라는 걸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오랜만에 구경꾼 되지 말고 일꾼이 되고 관중 되지 말고 선수가 되고 나그네 되지 말고 주인이 됩시다. 이게 다 비슷비슷한 얘기예요. 구경꾼 실증 나면 가요. 또 말도 많아요. 평가도 많아요. 관중 스탠드에 앉아가지고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평가하면서 뭐 이러쿵 저러쿵 해요. 화도 내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런데요 선수는 필드나 그라운드에서 딴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냥 혼신을 다해서 한 점이라도 만회하려고 노력한다고요. 이게 선수예요. 나그네 별 관심 없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든 상관없어요. 그러나 주인은 하나하나 세심하게 관찰하면서 자기 원신을 하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떤 성도가 돼야 될까요? 우리는 일꾼이 돼야 하고 선수가 돼야 되고 주인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일 연휴인데 제 아내하고 저는 내일도 수양관에 내려가요. 뭐하러? 청소하고 이부자리 빨고 이거 하러. 오늘 여러분 뉴스에 나왔죠? 우리 선교관 매실이 있는데 지금도 선교사님들이 다 차서 만실이에요. 이분들이 와가지고 일시 귀국해서 선교관을 이용해요. 그래서 청소할 사람을 구한다. 코로나 이전에는 다 당번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하면서 흐지부지 해가지고 아마 없는 모양인데 그래서 그런 사람 지원받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라도 가야 해요. 그런데 선교는 못 가지만 보내기라도 해야 돼요. 보내지는 못한다면 우리 마음으로 우리 몸으로 헌신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선교사에 쓰는 건 그렇게 단기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맨날 와서 청소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 나가고 들어올 때만 바꿔주면 돼요. 이불 비고 바꿔주고 청소 깨끗이 해서 다음 텀에 들어오는 선교사님이 머물다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아니 목사 사모도 수양관에서 청소하고 있는데 뭐 여러분이 뭐라고. 에이 목사님 못났잖아요. 우리는 잘 났고요. 에이 좋아요. 우리는 못나세요. 그래도 행복해. 우리 사모가 세탁기 세대에다가 막 그 침대 커버다 벗겨가지고 돌리고 뭐 청소도 했다고 그러지만 한번 이 청소포로 밀어보면 새카맣게 나와. 새카맣게 나와. 그냥 놀다 간 사람들이 얼마나 어질러놨는지 새카매. 그렇게 닦고 나 다음 사람들이 청결을 유지하면 기분 좋게 쓸 거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는 행복해요. 이런 시설이 있어서 성도들을 배려하고 성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지금 제주 선교관은 그냥 쉴 날이 없이 돌아가요. 쉴 날이. 언젠가 틈나면 거기도 가서 물품도 넣어놔야 되고 또 이걸 해야 돼요. 우리에게 좋은 교회입니다. 이 성도들 복지를 위해서 이런 시설들을 마련하는데요. 살림이 커지면 커지는 만큼 일손이 많이 필요해요. 지금 우리가 지으려고 하는 비전센터가 2,000평이 넘어요. 그 정도 면적이면요 한국교회 전체에서도 몇 퍼센트 안에만 2,000평이 넘는 건물을 유지하고 있지 다 그 밑에예요. 2,000평 미만. 그러니까 2,000평이 넘는 건 큰 건물인데 이게 별도로 또 세워진다고요. 그런데
이거 전부 인건비 지출해 가면서 사람 돈 줘서 쓰면 건물 유지 관리하다가 헌금 걷는 거 다 쓰고 말아요.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서로 몸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래야 절약해서 선교할 거 아니겠어요? 마음 같아서는 비전센터에다 선교관을 더 확대하고 싶지만 공간이 별로 안 나와요. 이번에도 선교사님들이 그래요. 동생 집에 가서 있는 것도 사흘 정도 되면 눈치 보여서 못 있겠대요. 일시기극해가지고 있고 싶지만 눈치 보여서. 그런데 이 선교관이 있을 때 마음 놓고 전화 들고 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수시로 연락 와요. 그래서 나보고 묻지 말라고. 우리 교회 사무장 장로님하고 통하면 일정을 다 잡아줄 거라고. 그래서 길게는 한 달. 한 달 있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비워줘라.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안 들어오면 연장할 수 있다. 이제 33년 만에 한 달 휴가로 들어오는 또 대만 선교사 곧 들어옵니다. 이번 주가 뭐 언제가 또 계속 순환이 되고 있어요. 아, 이거 행복한 거 아니에요? 아, 좀 좋아하세요. 아,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일 하면 좀 기뻐할 줄도 알아야지. 아니, 목사님, 그런 거 왜 만들어가지고 신세 볼까요? 우리 속담에 사서 고생한다는 거 있어요. 사서 고생해. 어떻게 보면 유목사가 그런 거 안 해놓으면 편할 수 있어요. 그냥 사례비 받고 대접받고 그러다가 은퇴하면 끝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일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일해야 되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참목자, 거짓 목자에 대한 비유 교훈을 말씀했는데,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2절에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냐. 잠깐요, 여기 보면 싹구는 목자가 아니고 제 양도 아니라. 싹군, 그러면 목사만 싹군이 있을까요? 성도들도 싹군이 있어요. 이해득실 따지고 실력을 챙기고 이러면서 교회 생활을 하는 이런 사람들, 여기 계신 여러분 빼고 그런 사람들이 덜어 있어요. 그게 싹군 신자예요. 싹군. 이런 사람 책임감이 없다는 거죠.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주인의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돌아가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싹군 신자입니다. 이게 목사도 싹군이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싹군 목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3절에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멘. 오늘 말씀 23장은 참 목자와 거짓 목자에 대한 말씀이에요. 먼저 1절로 8절에서 목자의 사명에 대해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잘못 인도한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악행을 보응하시며 참 목자의 사명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마다 지도자들을 세워서 일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세상 나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마다 여러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백성들을 인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을 세우신 것은 양무리를 바르게 인도하라, 이런 이유에서 지도자를 세운 거예요. 그러면 양무리를 바로 인도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는 것인데,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벗어난 거 하나님 뜻에 반하는 거고요. 말씀을 벗어나서 인도하는 건 결국 싹군이라는 겁니다. 뒤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그런데 당시의 목자들, 거짓 선자들은 하나님의 목장에서 양무리를 끌어내어서 흩어지게 했고 돌아보지 않았다고 1절에 말씀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공동체를 허물어버리는 일, 흩트는 일, 이거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우리는 성령에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양무리를 지켜야 했으나 당시의 목자들은 이리가 올 때 양을 버리고 도망갔다고 그랬어요. 이게 싹군이라는 겁니다. 그 결과 백성들은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 온갖 고초를 겪었습니다. 이 같은 죄의 대가를 거짓 선지자가 거짓 목자들에게 묻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포로 생활로 종지부를 찍는 게 아니라 흩어진 자 남은 자를 다시 모으겠다,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나라를 세울 것이며 이끌어가겠다, 그 선한 지도자를 통해 승리를 약속하고 있는데, 여기서 새롭게 출범하는 지도자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도 말했고 예레미야 선지자 오실 메시아에 계속 예고하고 있어요. 이제 영원한 목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새 목자 되신 예수께서 통치하시면 현재 고난과 역경을 능히 인내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오늘 이 찬양대 보면서 정수정 집사님, 저 암병 환자예요. 큰 암을 수술을 했고 지금도 한쪽에 전이됐지만 꿋꿋하게 새벽 기도하고 지금 암과 싸우면서 금요 기도에 나오고 저렇게 찬양단으로 헌신하고 그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싸우면 이게 믿음이에요. 그냥 좋았다 싫었다 생겼다 없어졌다 이런 믿음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과 은사와 건강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삶, 이게 진짜 신자라고요. 진짜 신자. 어떻게 저렇게 이길 수 있을까요? 새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를 지켜준다고 믿기 때문에 저렇게 담대하게 행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냥 비실비실하고 골골하고 이러고 있을 거예요. 얼마나 아주 박력이 넘치고 용기가 뭐 대단한지 볼 때마다 은혜가 돼요. 볼 때마다 은혜가 돼요. 하나님이 지켜줄 줄 믿습니다. 이 목자는 히브리어로 로이라고 말하고요, 헬라어로는 포이맨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히브리 민족이 이거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목자라는 직은 굉장히 친근감 있는 직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목민은 양떼를 몰고 푸른 초장 잔잔한 실루하는 물가로 인도하는 사람이 목자이기 때문에, 또 이리와 늑대 이런 것들이 공격해 오면 그걸 막아서 보호해 주는 사람이 목자이기 때문에 이 목자라고 하는 직이 굉장히 친근감 가는 직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양떼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고. 그래서 시편 23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날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자로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이로다. 할렐루야. 애말 트는 사람이 동작이들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
나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하시는 기분이네 알죠. 한 번 더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올릴까요? 와, 정말 장래가 촉망되는 선악가예요. 나는 대체로 몸이 넉넉해야 소리 잘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렇게 날렵하게 생겼는데도 힘도 하나도 안 들이고 불러. 이게 무슨 은사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지. 우리 청년의 앞길이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병이 들어도, 가난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우리는 안전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까 전 동작이 늦은 거요. 저 안에 영상실이 있고 여기에 또 앰프를 조정하는 두 군데세요. 인력이 딸려서 지금 못하는 거예요. 저런 거 보면 좀 일하고 싶은 욕구가 안 생깁니까? 누가 좀 손째주는 사람 들어가서 아 혼자 그걸 다 하냐고 나도 돕겠다고. 아, 젊을 때 좀 해요. 머리 좀 바짝바짝할 때 하란 말이요. 지금 저거 하면서 롱핀 치느라고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롱핀 2부 때는 안 켰어요. 1부 때는 해주지도 않았어요. 성악가들이 너무 이른 시간에는 목이 부담스럽다고. 그래서 내가 올라오면서 문자 넣었어요. 석진이 형제 잘했어. 4부 때도 해주면 좋으련만.
했는데 사부대 아무 데나 갔으면 응답이 왔을 거예요. 예썰 그러면서 아니오는 없다고 그랬는데 무슨 뭐 말이 많겠어요. 두 번째로 9절부터 15절에 보면 타락한 선지자에 대해서 만약에 오늘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의 강력한 선포가 있었다면 하나님은 다시금 새로운 축복을 주셨을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은 백성들의 문제라기보다도 지도자들의 문제, 요새 말로 말하면 성도의 문제라기보다는 목회자의 문제가 더 컸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 거짓 선지자들, 타락한 선지자들, 이들이 결국은 백성들을 타락시켰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를 정도로 타락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음행이 성행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무라와 다름이 없다. 타락한 선지자들 때문에 결국 백성들도 타락했고 그러면서 소돔 고무라를 방불케 할 만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멸망한 도성이 소돔 고무라 아닙니까? 이렇게 흉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영적 타락이 있으면 육체적 타락이 있고요 종교적 타락이 있으면 인생의 타락이 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종교적 사회적 타락상을 직시해야 합니다. 타락의 결과는 뻔한데요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성의 멸망이 말해주듯이 거짓을 일삼고 음행의 죄 가운데 젖어있는 거짓 선자들이 가는 길엔 흑암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를 가리지 않고 진실과 경건을 버리거나 포기한 자의 장래에는 심판을 예비해 놓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죄악으로 뒤덮여 있어도 성도된 우리가 바로 산다면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만 감당한다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누구를 탓하기 전에 우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문제고 여러분이 문제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16절로 22절에 거짓 선지자에 대하여 말씀하는데 재림의 날이 가까울수록 사단은 거짓 선지자들을 자기의 종으로 삼아서 영적 유언비어를 퍼뜨립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이 영적 유언비어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선자는 오직 하나님의 허락하신 말씀만을 그대로 외칩니다. 그러나 거짓선자는 자신이 만들어낸 말을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인도합니다. 18절에 당시의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지 못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능력을 소유하지 못한 거짓선지자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말세가 가까울수록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게 되리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이 참과 거짓을 구별해야 되고 옳은 것과 잘못된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영적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교만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17절에 보십시오. 뭐라면 안심해라, 편안하다, 편안하다 이래. 그러면서 제멋대로 사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오지 않는다. 요새 말로 각색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 소리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우리가 신앙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올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이 더 좋아요? 앞에 말이죠.
개떡같이 예수 믿어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걱정 마세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잘 될 겁니다. 이런 소리가 좋지. 잘못하면 하나님이 호되게 심판하십니다. 책망하십니다. 회개합시다. 바로 삽시다. 이 소리 싫잖아요. 오늘날 하나님의 강단에서 그래서 메시지를 바로 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목회자가 이런 데 편중되어 있으니까, 편향되어 있으니까 결국 성도들도 다 거꾸로 가고 있어요. 성도가 성도 구실을 바로 하지 않고 성도의 본분을 망각한 채, 이것은 교인이지 신자도 아니고 성도도 아닌 사람들이 교회 안에 무수히 모여서 왔다 갔다 시끄럼을 피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을 멸망으로 인도했고, 이런 메시지가 결국은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점점 멀어지게 했어요. 회개를 촉구하고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이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까이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그냥 안심하라고 평안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런 것만 얘기하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뜻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9절에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내릴 재앙과 심판을 경고하세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참 소명을 받은 참 목자들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네 번째는 23절로 32절에 거짓 선지자들은 말씀을 도적질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들, 이단자들 다 성경 가지고 얘기해요. 성경을 벗어나거나 성경을 꿰맞추지 않는 이런 이단자가 없어요. 전부 성경을 뽑아다가 필요한 구절만 꿰맞춰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요새 말로 말하면 꿈을 꾸었다, 환상을 보았다며 백성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장을 잘합니다. 변장도 잘하고, 그래서 그것을 믿게 만들어요. 그럴싸하게 얘기해서 달콤하게 말함으로 우리가 쏙 빠져들게 말해요. 말재간이 뛰어나고요, 권무설수가 뛰어나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모여요. 왜? 재밌고 좋은 얘기하니까. 자기만이 새로운 일을 이룰 수 있는 권위로 하나님께로 받은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들의 결국은 멸망에 던져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모르면, 아, 그 정도도 다 성경 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분 다 성경 가지고 해석하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불교를 우리가 이단이라고 안 해요. 그건 이방 종교라고 그러지. 그런데 기독교와 비슷하게 색깔을 내면서 딴짓하는 이걸 이단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단은 다른 게 이단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단들의 감언 술수 여기에 그냥 속아 넘어가요. 아, 가보니까 진리를 쪼개는데, 말씀을 쪼개는데, 뭘 쪼개요? 쪼개기는 기가 막히다나. 교회 예배나 잘 참석해요. 딴 데 돌아다니지 말고. 나 어릴 때 시골에서 집에서 개 먹였어요. 대부분 묶어서 먹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쥐가 하도 많아서 쥐약을 많이 놨어요. 그러면 잘못하면 쥐약 먹고 그냥 개가 눈이 뒤집혀서 막 동네 방네 뛰거든요. 그래서 어쩌다 개를 좀 자유롭게 해서 풀어주면 집안에서 뱅뱅 도는 그 개는, 왜냐하면 집안에 쥐약을 놓으면 개를 안 풀어놔요. 쥐약이 다 걷어졌을 땐 풀어놓습니다. 그러면 안 죽어요. 그런데 집을 나가가지고 울타리 뚫고 나가서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다가 이게 쥐약인지 뭔지도 모르고 주워 먹고서 갑자기 혀깨 물고 막 눈이 뒤집혀서 동네방네 뛰어다녀. 제발 우리 교회가 이단이 아니면, 유목사가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면 여기 벗어나지 말고 교회 공예배나 제대로 드리라고요. 제대로 어디 싸돌아다니면서 엉뚱한 거 주워 먹고 죽지 말고.
할렐루야. 진리를 도둑질하는 거짓 선지자들도 많다니까요. 말씀을 도둑질하고. 결론적으로 33절로 40절에서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엄중한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말고 농담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농담으로 여기다 망한 사람이 있죠. 소돔 고모라 때 롯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천사가 와서 롯 보고 빨리 탈출해라 그럽니다. 그때 마침 미래의 사윗감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얘들아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하신단다, 빨리 떠나자 그랬더니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뿐인가요?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은 원망 불평하다가 결국 불뱀에 물려 죽어요. 그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구리뱀을 달아서 장대 끝에 달아라, 그리고 굴뱀에 물려 죽는 사람들에게 외쳐라, 불뱀에 물린 자들이 이 구리뱀을 보면 산다고 얘기해라. 그런데 콧방 웃기면서 농담으로 여긴 사람은 다 죽었고, 믿음을 가지고 바라본 사람은 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그렇게 외치는데 농담으로 여긴 자들은 결국 어느 날 자기의 인생 종말이 오는 날 그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요. 죽정이들 불에 태워서 없어지는 것처럼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거나 농담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암시를 해줘요. 어떤 거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그리고 강단에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서 계속 암시를 줍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기다리세요. 기다리다 기다리다 안 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심판의 몽둥이를 틀어요. 하나님 일정 기간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고 그 당시의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무시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반항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사는 거 어려워요.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살 수도 없고요. 또 때로는 범죄를 많이 하고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책을 받고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며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의 하나님,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유를 묻지 않으세요. 그러고 다 용서해 주세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사람은 복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아름다운 은혜와 축복 그리고 영원한 영생을 상속받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